여기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게. 가냐고? 여기다 고개를 지나서 가냐고는 아니고. 첫 번째 목표는 피아 골 삼거리.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노고단 햇빛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졌네. 우리 사람 많으니까 너무 안 된다. 우리 노고단 햇빛에 전까지는 다섯 명 만났는데. 만난 것도 아니지 사실. 스쳤지. 근데 계속 오르막이야. 이게 안 쉬고 가면 10분. 쉬엄쉬엄 가면 10분 걸릴 것 같아.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네. 노고단 대피소에서 노고단 고개 가는 길입니다. 거의 다 올라왔는데 저기 앞에 이상한 돌로 만들어진 물산 돌탑 같은 게 보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돌탑. 별거 없고. 저기가 멋있다. 여기서 보기에 멋있네. 저기 우리 갔다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아, 아니에요? 여기 그 아래 내려가야 돼. 여기 여기? 노고단 고개로 가야지. 아 그래? 아 그래? 에스 에스. 빨리 숨에. 무슨 숨을 뜬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연두 색깔 먹이는 거. 꽃송인가? 꽃순인가? 자 이제 노고단 고개를 지나 피아골 삼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꽃이나 잎사귀가 있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뒤 멋있다 꾸락. 노고단 고개에서 연하천 대피소까지 10km인데 잘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려니까 조금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가방이 제일 큰 것 같아. 맞아. 우리는 2박 3일이라서 그런가 봐. 피아골 삼거리가 이제 한 1.5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넵. 네. 괜찮다고 합니다. 어? 아니에요. 자 이제 피아골 삼거리가 300m 정도 남았습니다. 피아골 삼거리를 평가한다면? 거의 평지였죠? 일이 좀 예쁘기도 했어. 정원 들어가는 기분도 났고. 맞아 맞아. 미로 미로. 뭔가 이렇게 꽃정원 같은 데 들어가는 기분이 났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능선이 좀 보이니까. 맞아. 첫 능선이잖아. 맞아, 첫 능선이죠. 노고단 지나서 이제 능선을 보니까 뭔가 이제 뭐 산행하는 기분도 나고. 아침에 뭐 먹지? 도시락. 아, 맛 없어. 짜파게티 먹자. 아, 짜파게티, 짜파게티 좋다. 짜파게티 먹고 내려와서 배가 고프면 전투 도시락 먹고 아니면 그냥 3시간 반이면 허전하니까 등산으로. 저 그냥 내려가서 다 왔나 보다. 어? 우리 노루목 이제 올라가야 돼. 여기 딱 어려운 코스가 있네. 딱 17.4도 나온 데 있잖아. 한 시간 50분 걸려. 가면 되지 뭐. 어쨌든 가면 되지. 오르막이야.
내가 봤을 때는 바람막이 벗어야겠다. 벗을 구간이다. 힘듭니다. 발바닥이 줄려. 아픕니다. 이제 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픕니다. 현재 시각 1시 12분. 신발까지 벗고 쉬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줘.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오.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손도 봅니다. 상도봉에서 여기 내려오는 거 되게 가팔다. 이제 계단길이다. 여기서 아마 그냥 좀 꽤 내려간다고 들었거든? 올라간 것만큼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와, 미친 듯이 내려가네? 혹시 리셋인데? 리셋? 아무리 아닐 거라 생각해도 저게 토끼 보인 것 같아. 왜냐면 앞에 있는 걸 넘어야 뭐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끝이 없어. 찔려 이제 찔려. 찡하다 진짜. 와, 아까 앞에 봤던 봉이 분명히 우리 눈높이랑 비슷했는데 지금은 엄청 높네. 번 한 20분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 해발 1350. 오늘 꿀잠이다, 꿀잠. 저희가 화기 중인가? 토끼봉만 올라가면 되겠다. 아니야, 토끼봉 갔다가 저기. 진짜 아닌데. 응. 내려오는데 20분 걸렸으니 올라가는데 한 40분 더 걸릴 수도 있고. 가서 밥 먹고. 잘 쉽시다. 토끼봉이 망한 토끼봉. 아, 토끼봉 끝났다 이제. 3km만 더 가면 된다. 4시 50분이에요? 어? 4시 50분? 8시 한 반 안에 갈 수 있겠다.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어. 이제 내리막길이네. 아, 이제 다 끝났다. 화이팅! 아, 너무 춥다, 이제. 해 떨어지니까. 빨리 가서 삼겹살을 먹어야겠다. 국물도 먹고 싶다, 국물. 어? 국물도 먹고 싶어. 뭔가 사람들 소리 나는 것 같아. 보인다. 아, 드디어 왔다. 왔다. 왔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어이?